상의 모입니다. 슈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빵에 발라 먹는 슈크림빵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요? 여기에 우유 500ml입니다. 우유는 부족하면 물 반, 우유 반 이래서 500ml 해도 됩니다. 밀가루는 자, 이런 식으로 3스푼요. 계란을 넣기 전에 밀가루부터 풀어주겠습니다. 금방 풀립니다. 계란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잘 안 풀리거든요. 저는 오늘 소금을 좀 넣는데요. 한 3분의 1스푼 정도. 계란은 3개. 아, 여기에 바닐라 향이 있으면 바닐라 향을 써도 됩니다.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끓이겠습니다. 자, 이제 불을 켜면 될 것 같아요. 설탕만 들어가면 됩니다. 설탕은요, 종이컵 한 컵을 물룩하게, 수북하게 넣습니다. 물론 이제 단맛 줄이시려면 조금 빼도 되고요. 여기다 뭐 꿀이나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. 이제 끓을 때까지만 저어주면 됩니다. 이제 스프처럼 점점 걸쭉해집니다.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저어주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끓었으면 다 익었습니다. 근데 조금 예쁘게 하시려면 테두리를 좀 자르는 것도 괜찮거든요. 쨔 먹거나 또 단 거 싫어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이런 슈크림 빵이 우유를 만든 크림이라서 어른들은 그냥 커피와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완전 슈크림 맛. 자, 커피 한 잔과 아침 브런치 괜찮죠?